다음 순서는 우리 회장님, 연합회님이 좋아하는 40만원으로 하죠, 그죠? 연합회 주민님이 좋아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입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왔을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매조건부 과제에서, MOU를 받은, MOU, 그러니까 구매 의향서를 받은 해외 수요처가 중간에 변경되는 것은 변경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구매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제품을 개발했을 경우에 개발이 완료되면 그 제품을 사겠다는 구매 의향서를 갖고서 사업계획서 신청하는 겁니다. 판로가 확보된 개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자금 받게 되게 좋고요. 2년간 5억이 지원되는 굉장히 좋은 과제입니다. 저도 올해 또 하나 더 준비해 보려고 준비하고 두 업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아, 잘하면 세개 업체가 될수 있겠군요. 근데 이제 사업계획서 써서 제출할 때이 구매 의향서를 같이 제출하기 때문에 애초에 기정원에 제출한 MOU 서류가 있었는데 해외 수요처를 변경해서 하는 것이 가능한지 한 질문인데요. 답변은요, 가능합니다. 단, 언제 가능하냐면 사업가 과제가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교부받은 이후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제를 심사하는 중에는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일단 사업비를 받은 후에 납품한 시제품을 제작하고 실험실에서 제작한 샘플의 과제 종료된 이후에 다시 납품용 제품을 만드는 데 6개월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그때 과제 시 성공 실패가 이미 판단이 됐기 때문에 사업관리에서 확인받는 걸 통해서 수요처 변경하는 공문 한 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처음부터 납품받지도 않은 해외 수요처를 내세워서 서류를 임의로 작성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큰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변경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장민자 위원님이나 강대신 위원님? 저희 정신미 카페에 있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서 갖고 오는 건데요. 어떤 문제라는 게요, 이거는, 예? 어떤 문제일까요? 과제가 취소가 되고, 다시는 큰 집에 가는 문제, 큰 집에 가, 예. 저희 정신미 카페에 있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를 열심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정말 저도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송, 이 코너에 넣고 나서 정말 많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다음번은 무엇일까요? RFP 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수요조사 지정 과제라는 건데요. 정부는 이제 어떤 기술 아이템이 필요한지를 수요조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조사 선정이 되면 해외 이제 과제 나올 때 품목이 지정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제, 이런 걸 만들려고 할때 어떤 A라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업체를 모집하는 이런 식의 과제가 지정이 되는 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수요조사에서 지정이 되는 걸 이제 RFP, Request for Proposal이라고 해서 어떤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는 걸 미리 공부하는 거죠. 지정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그 수요조사를 했을 때 선정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선정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수요조사 선정된 업체가 탈락이 됐다면 어떤 이유가 있느냐? 그 이제 수요조사를 한 경우에 대면평가를 통해서 최종 선정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일까를 물어보는 세 가지 질문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두 페이지 나눠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일단요,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 외에 다른 부처의 지정과제에서는 지정 공모도 경쟁을 통해서 경합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에 선정된 회사가 아니라도 다른 회사가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에는 구매조건부 과제에 한해서 지정과제가 있다 보니까 수요조사 기업에 선정된 기업이 아니라면 수요처로서부터 그 구매 의향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매 지정 과제에 선정되는 경우는 현재 없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뭡니까? 수요조사에서 선정된 업체는 거의 그 통과하는, 그러니까 이제 하이패스를 달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 협회로 이 하이패스 갖고 있는 업체가 과제를 해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지금 협의가 잘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얘기 중이긴 한데. 두 번째 질문은, 수요조사에 선정된 기업이 탈락된다면 왜 탈락이 되냐? 당연히 사업계획서를 못 썼으니까 탈락이 됐겠죠? 정치자금 과제는요,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절대평가 점수를 넘으면 합통과, 못 넘으면 탈락. 저희 협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시험도 그렇습니다. 상대평가라고 하는 건 뭐죠? 시험 보는 사람 10명인데 나는 여기서 5명만 합격시켜서 해서 성적이 나쁘든 좋든 상위 5명 뽑겠다가 아니고 무조건 몇점 이상이 되면 합격, 몇점 이상이 되면 전원 합격이 될 수도 있고 몇점 이상이 안 되면 전원 탈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수요조사에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커트라인을 넘지 못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구매조건부 과제의 경우 최종 대면평가 경쟁률은 2대1에 미치니까 2명 중에 1명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보다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는 절대평가 점수만 통과하면 네, 당당님이 보충 설명해 주셨죠?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병행되는데 1대1 경쟁률에서도 절대평가가 커트라인이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네. 예,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요거는 정신이 카페에 가면 그대로 올라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 감기 걸려가지고. 예. 여성기업입니다. 여성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여성 대표 친구리 업체에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여성이 대표로 있는 여성기업만을 위한 별도의 지원 정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많은 지원제도와 지원 사업에서 여성 기업, 여성 대표 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에게는 가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다 끝났는데 뭐 좋대요.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여성이 대표인 기업은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성 전용 과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우대받는 거죠, 우대. 막간 홍보입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 밤 9시 방송하고 있고요. BJ 카이님은 내일이죠. 매주 수요일 밤 10시에 방송을 합니다. BJ 카이님 왜 이렇게 밤 늦게 방송할까요? 나 아무것도 못하게. 그리고 BJ 쭈니님, 우리 연합회님이 좋아하는 BJ 쭈니님은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방송합니다. 쭈니님의 방송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연합회님. 카이님 방송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막간 홍보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 운영하는 큐피타컴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죠. 큐피타컴이라고 하는 쇼핑몰이 있는데, 거기에 게장이 입점이 됐습니다, 게장.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이 판매됐어요. 카이님이 은근 매력적이 어리잖아. 나이는 깡패야. 하여튼 제 지금 얘기는 뭡니까? 저희 그 큐피닷컴에서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을 팔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사 먹어봤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얘네가 어떤 식이냐면 주문을 하면
그날 담궈서 다음날 보내줘요. 그날 담궈서 다음날 보내주는데, 이 게가 꽃게가 아니고 돌게예요, 돌게. 돌게 맛있는 거 아시죠? 진짜 맛있어요. 많이 많이 드세요. 많이 많이 사주세요. 저도 그래서 간장게장, 양념게장 사갖고 부모님 댁에도 보내드리고 저도 먹고 있습니다. 네. 저희 큐피닷컴에 조수 떡볶이 쿠폰도 팔고 싶어요.